2005년을 시작으로 15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FPS 게임 서든어택. 이번 시즌 8인의 멘토단이 숨은 고수를 발굴하는 오디션 리그로 새롭게 진화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서든어들은 오프라인 예선전, 오디션 스테이지, 부트캠프 스테이지를 거쳐 최종 우승에 도전합니다. 총 상금 1억 원! 과연 누가 2019년 서든어택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슈퍼스타 서든어택! 이제 그 회의를 벗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이 앞에서 폭갈라 하면 오해선 맞아. 말을 좀 맞춰서 하면 좀 더 편하게 이기지 않을까. 숫자 분리하니까 그냥 오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방에 있는 거. 스나가 그냥 칼 들고 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소통만 잘 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스나는 확실히 잘한다고. 배 빼고 봐야지, A 빼고. 저희 멘토들이 다 참여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그러면 한 번씩 투입해보죠. 밀어. 포지션 잡아봐. 위에 박스 위에 있다고, 박스 위에. 막아야 돼. 안 돼. 선택권이 별로 없었는데 의외로 지금 괜찮아. 오,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영웅이 마이너스 10점 더. 이게 빼고 이게. 아까 이거 하나 본 건데 내가 아까. 근데 의외로 애들 진짜 괜찮아 정말. 빨리 의외 봐야죠. 이래서 팀장을 물려봐야 돼. 어떻게 하면 팀이 이길 수 있을지 딱 이제 알 것 같거든요. 굳이 막 터치다운을 안 해도 조금씩만 나가도 이긴다는 거. 재미도 있었고 오더도 좋고 생각보다 재밌었고, 이제 멘토님들이 같이 하시면서 이제 팀플 맞춰보라고 하시면서 스타일도 맞춰보고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우승까지 다 목표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라. 총상금 1억 원, 최초의 오디션 리그 슈퍼스타 서든어택 16강전 부트캠프 스테이지의 문을 열겠습니다. 2794명의 지원자가 몰린 슈퍼스타 서든어택, 어느새 남은 인원은 80명뿐입니다. 그리고 생방송 무대를 밝기까지 이제 단 두 번의 관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16강전의 진행 방식을 온상민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16강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의 대진표는요, 잠시 후 공개가 될 텐데, 아, 랜덤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멘토팀과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2점을 먼저 따게 되면 이기게 되는 방식이며, 승리팀의 킬 랭킹 1, 2, 3위는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번 16강전을 통해 8강전에 도달할 수 있는 인원은 단 40명뿐입니다. 이번 부트캠프 스테이지에서도 과연 추가 합격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슈퍼패스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민원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슈퍼패스가 있는데요. 총 40명 중 24명이 성적순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16명의 슈퍼패스로 추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개인전의 성향이 강했다면은 앞으로는 팀전의 그 성격을 좀 띄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머더멘토님? 사실상 오늘부터 팀전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각 조에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16강전부터는 아마 수준 높고 재밌는 강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멘토분들의 조언이 함께했고 연습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더 굉장한 경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맵과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멘토님. 네, 이번 부트캠프 스테이지 맵은요. 데스마켓, 스톤빌, 웨어하우스, 그리고 민속촌, 드래곤로드, 크로스포트 이렇게 6개의 맵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 라운드마다 랜덤으로 그 맵을 선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각 팀이 몇 번의 경기를 하게 되나요, 강건 멘토님? 우선 맵이 정해지면 레드블루 번갈아 한 판씩 진행하고요. 이제 동점이 됐을 경우 맵의 룰에 따라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1, 2라운드를 치러서 무승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멘토님? 이때는 미공개 히든맵을 즉석에서 뽑아 3라운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역시 히든맵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조추첨을 진행하기 전에 이 각 16개 팀의 라인업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온드보이 팀 라인업입니다. 와, 너무 세 보여. 몰빵이 났네. 아, 이 한쪽에 몰빵을 해놨네. 사실 온드보이 팀은 슈퍼패스 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16강전 경기 약간은 우려될 것 같거든요.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가 막상 그 내부 경기를 돌려보니까 상당한 실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머데나 팀은 망하는 거예요. 네, 아니 생각 이상입니다. 저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잘해요. 온드보이 이 네 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팀이다. 저희 이 팀은 아마 여기 계신 멘토분들이 다 아실 만한 서든을 하신다는 분들이 다 아실 만한 선수들로 대부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팀 같은 경우는 인맥 위주로 사회성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3팀과 4팀은 조금 더 봐야겠다. 방목하는 느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루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다음은 스파르타 팀의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야. 너무 약한데 생각보다? 그 전 팀을 다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팀은 다 분배를 잘 해놨거든요. 라이플이 좀 강하다 싶으면 스나가 좀 약하게 하고 스나가 강한 쪽은 라이플을 좀 낮춰서. 최대한 대진 운이 조금만 있다면 전원이 올라갈 수 있게끔 팀을 짰어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머데나 팀의 라인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머데나 팀. 전패, 전패? 전패. 다른 팀들의 견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팀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실력이 정말 출중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오. 네. 벌써부터 소곤소곤 되잖아요, 저기서. 저희한테 많이 지금 안녕하세요. 제발 하나로 제발 만나줘. 제발 뽑아줘. 제발 뽑아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팀으로 뽑았을 이 팀인데요. 자, 세컨 제너레이션 팀의 라인업을 공개하겠습니다. 할 만한 거? 아, 정말요? 예. 갑자기 뭐 자신감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잘하는 팀들을 한 팀에 다 몰아넣을 줄 알았는데 분배하니까 별로 볼 게 없네요. 진짜 귀여웠어요. 저는 보는데 너무 귀여우셨고 다들 저희 팀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수를 축으로 잡고 루키를 한두 명씩 넣는 식으로 팀을 짰어요. 원래 일단 내 팀이 서로 만나지만 않으면 내 팀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뭐 현사병 팀이 좀 세다고 했는데 여기 봤어요 제가 스파르타 팀. 근데 저희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이 한 팀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와서. 자, 이렇게 16개 팀의 라인업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 팀과는 절대 붙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저 팀은 겨뤄볼만하다. 과연 어느 팀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될까요? 자, 그럼 부트캠프 스테이지 16강전 조추첨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준호 멘토님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6강 대진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팀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세컨 제너레이션 팀의 대진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팀은 N. N. 네, 2팀은 I입니다. 저희 온드보이 팀의 3팀은 E입니다. 오! 만났네요. 자, 3경기 온드보이 3팀과 세컨 제너레이션 4팀 처음으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온두보이 팀 마지막 4팀입니다. H 저희 1팀 J입니다. J 어 바로 만났네요. 우와 대골. 아싸. 2팀 P입니다. 이 팀은 P 세컨 제너레이션 이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C 조금 센 팀들도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만나야 될 것 지금 만나서 좀 떨어뜨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승까지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3승 1패는 하지 않을까. 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10점 만점에 7.5점? 근데 저희는 오히려 한 팀이 일단 이긴다는 게 저희는 그거에 더 만족한 것 같은데요.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다 떨어진 팀이 예상으로는 온도보이 팀은 한 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0승 4패 그냥 4연패. 아, 나 이한테는 왠지 안 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 그런 멤버입니다. 우리. 라이벌은 아닌 거죠? 그냥 한, 그냥 한 수 아래? 나는 한 두 수? 3승 내지 4승? 거의 첫 번째 팀만 이기면 1팀만 이긴다면 가볍게 4승 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첫 경기 있는 그 석준호 멘토팀 그 1팀이랑 저희 1팀이 제일 명경기가 아닐까. 3승 이게 뭐예요? 왜? 그... 자신감이 없어요 아까부터. 아까 그 저희 팀끼리 내전하면 일단 1승 가져가죠. 네. 나머지 두 팀 이기면 3승이잖아요. 아, 질 수도 있잖아요. 이긴다는 거 생각을 해야죠. 멘토인데 왜 자꾸 진다고 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맵 스파르타 팀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요. 자, 1번은 데스마켓입니다. 오오오오 재밌겠다. 데스마켓이다. 1번은 데스마켓입니다. 두 번째 2라운드 맵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호 멘토님. 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번. 4번. 드래곤으로도 만났어요. 드래곤 로드. 드래곤 로드. 드래곤 로드 나왔어. 진짜? 와 씨. 어 이름 모르겠는데? 난 막맵 가면 세제가 이기고 2대0으로 이긴다면 스파르타. 데스마켓만 가져가면. 저희 팀이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빅매치야 내가 볼 때. 양 팀 다 진짜 세다. 스나 강팀, 마필 강팀. 구멍이라고 보이지가 않네. 내가 봤을 때 근데 데스마켓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오케이, let's move out. We capture the target. 분위기 주고 받았어요 일단. 자리를 서로 잡으지 않아. 확실히 근데 수준이 높다 이제. 와 박동형 순나 싸움에서 밀리질 않아. 일단 무조건 열면 따요. 아 이거 센터 너무 빡센데 왜 이렇게 빡세냐? 일단 뒷길 뒤치 가볼까? 아 뒤치 보고 있다. 배색이 지렸다. 와 배색이 센스 봐봐. 뒤에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이거 데스밖에 연습 좀 했네. 서정원 멘토가 자기 팀 스파르타 1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팀을 강팀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치고는 배우가 없네요. 저기 팀은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얘네? 많이 연습을 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쌤 먹었을 것 같아. 나타나, 나타나. 쌤 먹고 천천히. 이거 2점 따요, 저 2점. 이거 갈 준비, 갈 준비. 님들 갈 준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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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고고고고고고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타겟 던져, 타겟 던져.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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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최대한 말 맞추는 플레이가 좋긴 좋네요. 잘한다. 브리핑하는 것도 들리는데. 얻어 없는 게 너무 크다. 아, 이거 2점 주면 안 된다, 여기서. 흥력. 잘생겼다. 아, 센스 좋았다, 이거. 오, 박진상, 이거 박진상, 박진상이 중요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2점 먹었다. 오, 2점 먹었어요. 오. 박진상. 박진상 선수가 근데 뒷길을 진짜 잘 뚫어요. 그냥 순태양 박진상이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좋았다. 뚜딸려, 뚜딸려. 나이스. 성공적인 거지, 레드 입장에서. 원래 레드가 불리했는데. 레드가 잘했네요. 레드가 잘했어요. 데스마켓의 전략이 다 똑같아. 연막 까고 뛰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으니까. 와, 이거 이겼다. 뚫었다. 이거 4점이냐? 와, 이거 뚫었다. 뚫었다.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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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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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나이스! 와! 와! 터치다운이 나왔네요. 게임 끝났어요, 이미. 아, 터치다운 한 번 멘탈 나갈 필요가 이거 터치다운으로 네. 멘탈 나간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왜 하필 드리블로든지. 아. 근데 손태현하고 박진상이 드본 잘해서 내가 볼 때는 2대0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우승자의 그런 포스가 있네요. 플레이 자체가. 데스마켓 보기 전에는 드래곤 로드 맵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네, 이 포인트는 둘이랑 동역이야. 어. 거기서 잘 해줘야 돼. 아, 오깨스나. 와, 박동형 볼 때마다 잘해요. 어떻게 된 게? 첫 킬이 진짜 중요한데 네. 대회에서. 처음에 그걸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데 잘해주고 있어. 아, 나 박동혁이 확실히 잘 쏘네, 잘 쏘네. 박동혁 미쳤어. 사실. 야, 얼굴이 뭐야? 얼굴 어떻게 생겼어? 김도리가 잡았어. 어, 또 잡았어. 아, 둘이 역시. 분위기 찾았다. 분위기가 또 이쪽으로, 블루 쪽으로 이제. 급해요, 이제. 레드, 레드 급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뭐. 아,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너무 무리했어. 어. 나이스. 아, 먹긴 먹었다. 아, 먹었다. 아,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인데. 그래. 아, 근데 진상이가 너무 잘했어, 사실. 방금 한 거 한 번 더 빠르게 열어. 이번에 빠르게. 방금 한 거 한 번 더 빠르게 열어. 끝까지 있으면 말이야. 가? 오케이, 말이. 가라고 말해. 고고고고. 고고고. 바로 일단 한대 갈아야 했어. 아니 바로 갈아야 했잖아. 진짜 못한다 드래곤. 얘네 둘이 나머지 세 명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손태원 박진상이 끌고 가지 못하고 이런 게 오더 차이라고. 내가 였으면 5대0 땄어 진짜로. 나이스! 판단이 되는 게 얘네들 해봤으니까 경험의 차이가 딱 보이네요 딱 이제.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이거 1화만 막으면은 골든 라운드거든요. 1화 한번 막아봐요 저희. 파이팅. 파이어 인 더 홉. 나이스. 뭔가 딱히 했으나. 와. 어깨 3점수. 히든맵. 망맵. 히든맵이네. 아 히든맵 진짜 중요한데. 못해서 한 3라운드는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해도가 아예 없는데 이거는 드래곤에 대한 변명이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실드가 안 쳐져. 자 결국 1, 2라운드 1대1 무승부가 되면서 3라운드까지 가게 됐는데요. 3라운드 히든맵은 제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맵은 제3보급창고입니다. 제3보급창고입니다. 에바지! 딱 봐도 보돌인데 여기. 뭐야? 보급도 있어? 아 이거 근데 대룰이잖아. 보급 재밌겠다. 근데 손태현도 보급 잘해. 잘하는데 보급 좀 스나 위중이 좀 강해가지고. 근데 김두리가 생각보다 보급을 잘 많이 해가지고. 아 이기자. 블루만 잘 막으면 돼. 어? 이거 또 이거. 아 김대 놓쳤어요. 아 두 번 놓쳤어요. 야 빼갈게. 아 안 보여 김방당에서. 와 두리 제발. 어 김두리. 와 둘이 너무 많이 놓쳤다. 한 탄창 다 썼어 김두리. 둘이가 지금 너무 똥 쌌어 진짜 사실. 나이라. 아, 근데 다 놓쳤는데 마지막엔 침착했다. 맞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두리로 장식을 하네. 헐 먹었다. 가자. 하나 둘. 와, 근데 진짜 박정희 너무 잘해준다. 피사 받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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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두리. 마뚜리 김들이 오버하다가 누웠죠. 등력. 조사. 박동이 바로 싸운 게 오버야. 컨디 들어가가지고 체크하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의 샷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지. 그죠? 야사 이라 할만하다. 답답하다. 답답. 지금 이기고 있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네, 아 답답해. 나 이런 거 못 보겠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너무 떨리는데? 실문 아직 카운트가 있어? 드리도 확실히 초반보다 확실히 좋아졌네. 테크포 나이스! 우와! 와 이거 함성원이 진짜 다 했다 이거. 한번 보여주나요? 템플이고요. 나이스! 근데 이거 모른다. 세이브 하면 저희 팀에서 뽑아가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 이게 왜 지겠는데요? 지겠는데? 아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렇게? 왜 수준아 땅? 머리 이거 내가 안 돼. 둘이 내가 이겼어. 끝났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
네, 이렇게 해서 부트캠프 스테이지 제1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플라운드 접전 끝에 골든 라운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엔 스파르타 1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팀원들이 킬 막 욕심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플레이, 해줄 수 있는 플레이 다 해줘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올라가서 우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린이가 왜 하면 잘하더라고. 아, 시린이는 진짜 총소리는 기가 막히죠. 시린이가 필타야 뒷사람들이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내가 봤을 땐 이건 무조건 시린이가 잘해줘야 돼. 나 싫은데 AK지! 그렇지. 나 이거 나 전반 쓰라, 전반 쓰라. 아 근데 나시린이 스타트를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한다. 나온다, 왼쪽 나온다. 근데 안정호는 103을 든다, 외워에서. 안정호 근데 103 개 잘 써. 정말 총만 잘 써요. 네. 아니 수나 들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웨어를? 아 수나인데 엄청 빨라 충맨 동민이 김동민. 누가 자꾸 다리를 떨죠? 저 아니에요. 그쪽 말하자마자 벗었는데요? 저 아니었어요. 어? 아니야? 에니미 캡처 더 다크. 반가운이 여기도 잘해주네. 너무 반갑지 이러면. 에니미 캡처 더 다크. 아, 잘 나와야지, 나와야지. 가보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 역으로 가자. 턱다운이다. 아, 이거 가나? 역전인데, 이거 가면 역전인데. 나이스! 와, 이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뭔데? 당연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 오늘은 그냥 다 재밌게 했지만 제가 유독 잘한 것 같아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2등이라 그 아쉬움, 2등의 아쉬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팀킬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어두운 두 분을 자 머데나 3, 4팀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맵부터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1라운드 맵부터 먼저 선택해 주시죠. 하고 싶으신 맵 있으세요? 스톤빌. 6번 가겠습니다. 6번 제발 스톤빌. 이야 원하던 맵이 바로 나왔어요. 2라운드에 맵을 한번. 무슨 맵? 왜요? 왜요? 4번이요. 4번 데스마켓.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어떤 매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쪽은 이제 스나수 분이 세 분이고, 네. 한쪽 팀은 이제 스나수 분이 한 분이고 라이프 빌 분이 네 분인데, 네. 박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스나라가 세 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왜? 누가 왜 스나가 세 명이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따서 수나 세 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팀이? 예지력이 있어서 이렇게 만날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데스매치나 뭐 데스마켓 나오면 거의 유리하잖아요. 삼수나나 뭐 이제 근데 그런. 저는 팀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제일 비빌 수 있지 않나 해서
상대로 했을 때 너무 약해요. 같은 팀끼리 붙는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다행스럽네요. 저 팀도 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톤빌이 스나가 안 좋은 맵, 안 좋은 맵인데 스나가 내가 알기로. 스톤빌은 라플이 무조건 이기지. 어? 생각보다 밀려? 스나가 저도 쪽이야. 아 스나 이거 좀 들고 다. 난전에 말했거든요. 역시 난전이래요. 신기한 그림 많이 보네요. 잘하는데 안수지 참가자. 점지를 왜 안 하는 거야? 이건 점을 해야 이기는 맵이거든요. 점을 안 하고 자꾸 싸울 생각만 해 서로. 아 근데 그게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알아. 뭐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아무도 안 해? 신동신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 신동신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 아 근데 좀 심한데? 제가 이런 블루가 무조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나 저 맞게 저 맞게 이거. 어머 좀 제발. 오른쪽 패스. 근데 어쨌든 블루가 이길 것 같긴 하네요. 뺏겼네. 이거 지금 시간이 30초라서 지금 못 뺏으면 레드가 이기죠. 이거를 갑자기 흥미진진했어. 점지대. 아, 뺏겼고요. 나이스 사태. 와 안수지 참가자 무빙도 할 줄 무빙을 하는데 되게 침착하게 잘하고 지금도 빠르게 안수지 참가자 연습 많이 했는데 레드가 확실히 폭을 잘 준비해왔어. 점 그 폭이 항상 딱 들어가더라. 오 영리의 업그레이드. 예. 드디어 제가 뭐 말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확실히 레드 라플들이 많아서 물플레이나 이런 게 막 나오네. 대잘해. 야 좋다 너무 좋다. 대바로 가자. 이게 전략이에요. 데스매치나 이제 스톤빌이 걸리면 사라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셨죠? 하나 더 들어왔어. 과연 좋은데? 저런 거 처음 보셨죠? 점지폭 이제까지 삥나다가 15개 삥나다가 하나 됐네요. 와! 인규현! 오, 제발! 그렇지, 와! 내 군대 상사가 호잇 한다고 생각하면 좀 창피한데. 들어. 또 오른쪽 줄. 나이스 먹어. 길막 점녀 누구지?
너무 열정적이다, 규현 선수. PC방을 빌리고 했는데 또 끝날 뻔했어요. 진짜로? 네. 너무 시끄러워서. 와우. 이 에스프레소 참가자 진짜 잘 쐈거든요. 임규현 슈퍼플레이 우리죠? 슈퍼플레이. 아니 여기 근데 또 혼자 뛰어요? 1단계야. 임규현. 이걸? 피지컬 보세요. 저 정도라니까요. 파이로. 아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 불루에서.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라운드 먹었어요. 이렇게 힘내다니까 센터 수나 삼수나가 먹어놓으면. 타겟을 획득. 아 소파다. 와 김대찬. 와 이거를 아, 이거를 뭐야? 이거를 터치다운을 시켜버렸어. We captured the target. 뭘? 나 붙어버리면 안 되지. 저 왜 이렇게 애매한 곳에 떨고 나치죠? 어떻게 다 가지고 오던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잘못해 유혹 당하잖아. 이 전략이니까 믿어줘 다음. 전략 봤죠? 저희가 알려준 거예요. 시간 싸움을 잘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믿겨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줄도 몰랐고 솔직히 너무 기뻐요 지금. 네. 열심히 해서 본선 생방송까지 진출해 보겠습니다. 6경기에서는 스파르타 3팀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3팀이 맞붙게 되겠는데요. 2연패할 수 있겠네요. 2대0. 2대0.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스파르타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 내가 부터 이길 것 같아요. 할만한데? 아 이거 아닌데?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연습만 됐으면 이겼는데. 저는 5킬 미만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아 이거 개오바다.